내 마음은 덤더러덤더러덤. 우리 매니저가 맞습니다. 네, 별의 별 사람 다섯 번째 별 에이핑크 봄이 남주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 소속 에이핑크 팀 3년 차 김현호라고 하고요. 나이는 28살입니다. 28살입니다.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언니 28살이요? 벌써? 우리 매니저. 아주 탈탈 털어서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예, 무슨 예. 말씀을. 예. 덤더럼으로 완전체 활동을 하는데 우리 매니저님께서 소개를 네. 한번 해주세요. 미니 굳이 메이핑크 룩은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외워왔네. 아니요, 아니요. 덤더럼을 소개해야지. 아직 앨범 소개가 아니에요. 빨리 곡에 대해서 빨리. 저희 덤더럼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덤덤하다. 덤덤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멤버들이 굉장히 댄스 안무가 화려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덤더럼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정답! 블랙핏승 아이즈. 정답 맞죠? 블랙 아이드 필승 작사 전군. 오! 이번에 활동을 얼마나 하나요? 2주! 오! 덤더럼 삼행시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덤! 덤더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 자, 더! 더 넓은 곳에서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럼! 럼나럼럼. 오빠 살았습니다. 미니 앨범 룩은 몇 집 앨범일까요? 미니 9집이요. 뭐야, 외우고 왔어? 아, 공부했다. 아, 알지, 이거는. 타이틀곡 말고 좋은 곡을 추천해준다면?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 컬러링이 우리 타이틀곡이 아니라 그걸로 해놨다고. 이번 앨범 룩 여섯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덤더럼, 야미, 모세프, 미마이세프, 요스, 러브 잇 블라인드, 오버화이트,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 우와! 마지막 에브리바디 레디. 나 이거 소름 돋았어. 에이핑크의 대표곡은? 덤더럼. 오, 왜요? 아, 너무 역대급 노래가 탄생한 것 같아가지고. 에이핑크의 대표곡은? 미스터 츄. 덤더럼이라고 해야죠, 오빠. 다시 가겠습니다. 이 곡으로 한 번만 더 활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곡은? 덤더럼. 내 마음은 덤더러덤더러덤. 평소에도 에이핑크 노래를 많이 듣는지? 와, 진짜 너무하다. 최신 노래 거 빼고 아래로 내려보니까 우리 노래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최신은 요즘에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건가요? 그런 건 꼭 아니고요. 잠깐만, 타임. 스냅핑이 되게 많네. 많이 듣나 봐요. 노래 너무 좋아요. 저 좋아해요. 제가 지금 발라드 취향이어가지고. 봐서 좋을 건 없었네요. 그 마음 잘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우리 멤버들 너무 이번 활동 안 다치고 진짜 건강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위를 한다면 공약을 한번 세워준다면? 에이핑크 덤더럼의 노래로 커버 댄스로. 잘 된 거야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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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 거야 점점점. 매니저님이 알고 있는 멤버들 TMI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봄이가 부대찌개 말고 빠진 음식이 있다면? 순대연어. 멤버들이랑 스케줄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물건이 있나요? 음식. 우리 매니저가 맞습니다. 멤버들이랑 알고 지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면? 연습실에서 제 생일 파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그랬나요? 20살... 아, 남주야. 언제였냐? 처음 딱 멤버들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와. 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이 일을 하기 전에 남주를 사실 잘 몰랐어요. 좋았어요. 네. 멤버들에게 감동했던 순간? 콘서트 때 이제 네가 손짓해주면 딱 부를 때 그때 뭔가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동했던 거예요, 그거? 네. 이 동생이 정말 내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다는 멤버. 은지. 되게 가족분들을 오, 잘 챙기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은지 오빠면은 이제 은지가 되게 옆에서 잘 챙겨주지 않을까. 저는요? 이 멤버가 동생이라면 진짜 힘들 것 같다 하는 멤버예요. 봄이요. 그리고 남주. 네. 남주? 그리고 남주요? 아, 말이 많아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에? 에?
에? 매니저가 말하는 오늘의 멤버 TMI가 있다면? 보미가 촬영 전에 화장실을 자꾸 들락갈락거린다. 남주는 아까 먹은 음식이 그대로 차에 있다. 멤버들한테 미안하거나 안쓰러울 때가 있나요? 많지 많지. 이거는 솔직히 진짜 많다. 우리 춤추고 쓰러질 때 안쓰럽겠지. 그때 좀 웃고 있었는데 나. 멤버들을 고쳤으면 하는 부분. 왠지 이제 가야 돼 이러면은 5분만.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은지 씨 요즘 라디오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 마음 잘 알고 중요한 스케줄일 때는 한 번만 꼭 참고 일어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랑을 한번 해봤어요. 보미가 진짜 사람들을 너무 즐겁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힘이 돋아요. 비타민 같은 존재. 뭐야? 우리 안무 중에 좀 외운 거. 강동구의 비스트. 샤이니. 내 마음은 덤달아 덤달아 거짓말 같다고 말하지 마. 옆에서 거짓말 같다고 말하지 마. 헐. 랩도 잘하시네요. 아, 래퍼였어가지고 살짝. 아 진짜요? 아니요. 처음 에이핑크 담당한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솔직히 좀 되게 무서웠어요. 에이핑크랑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일단 매 순간순간이 진짜 너무 자부심이었어요. 진짜. 나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젠가요? 지금이요. 미래 계획 있나요? 한 회사에 이제 이사 자리까지. 우와 이사님! 아니 이사님 자리를 뺏는다는 게 아니라 또 잘 좀 부사장님까지 그렇죠, 좀 넘보고 그렇죠. 아니 넘보는 건 아니고 남주야. 그다음에 대표님까지 이제 아유, 넘보겠다. 아니야 넘보는 거 아닙니다.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매니저 하겠다고 하면 적극 추천할 건가요? 말리겠어. 다 막 너무 쉽게 매니저를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열받더라고. 아니 매니저분들이 운전만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별의별 사람 나온다고 준비한 개인기나 특기 없나요? 너의 한순간 순간 모두 사랑해 나 옆에. 연애 하고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됐나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형이 있나요? 외향은 초록 누나인데 마음씨는 보미. 지금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주세요. 네. 인터뷰하시면서 미스터리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무언가를 만져서 촉감으로 맞춰야 하는 코너입니다. 아 왜? 왜? 아 쎄네. 인생 좌우명 있나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 촬영 끝나고 뭐 먹을 건가요? 치킨이요. 멤버들이 밥 사달라고 하면 얼마까지 사줄 수 있나요? 10만 원이요. 아 오케이. 일하면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일하면서 가장 아찔했던 아 지금인 것 같아요. 아이 아구마. 가장 기억에 남는 스케줄이 있다면 콘서트. 실제로 보고 너무 좋았던 연예인 있나요? 우리. 저는 솔직히 진짜 에이핑크. 오케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다면? 없어요 저는. 물었어? 아니. 물었지. 아 연기 톤테인하고요. 코미젤리. 정답. 그리고 이거는 가장 뭐 수세미 같은 건데 이거. 진짜 뭐야? 곰팡이 아니야? 우리 판다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판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가다 너무 살갑게 굴어도 이제 다 아티스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멤버들과 판다분들 저희가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에이핑크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에이핑크 멤버들에게도 한마디.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그래요? 나 요즘 완전 건강한데? 멤버들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음악방송 화이팅하고 남은 활동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에이핑크란? 20대의 제2의 전성기. 오, 소름.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별 보미, 남주, 그리고 빛나는 별의 별 사람 매니저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씨.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한번 뜯어보세요. 우와!
버려도 돼요. 아, 너 왜 싫어해?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매니저분들이 항상 일적으로만 우리 사진 찍어서 같이 찍은 적이 진짜 없어요. 우리 사이... 그나마 어? 사진 찍어서 간직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이렇게 침대 다 해놓고서 맨날 침대 위에다 딱 두고서 이렇게 하면서 잘 거죠. 강정 아니야? 강정? 와, 와 이거 진짜 좋다. 아까 오빠 선물 받으면 우리 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